네, 이번 시간은 진짜 헤비 쉐입, 우리 와일드 오디오의 또 괴물 같은 기타리스트 이기용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기타. 예.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프로젝트. 찍었어, 찍었어? 결국 무릎도 찍었어? 너 오늘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니야, 진짜 죄송합니다. 한번 해. 아, 시작도 하기 전에 불지르지 마. 아,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프로젝트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커버. 아니, 근데 이게 되게 무거운데 무거운 걸로 이렇게 톡 대도 이게 아파. 그런 느낌이 근데 이 손에 좀 진동이 왔어. 근데 이게 한 보통 기타 이쯤까지 오는데 이만큼이 기니까 그쵸. 피하려고 피했는데도 맞더라고요. 저도 뺀다고 빼고 왔는데 이게 기타 이름도 오한마예요. 오한마. 워햄머죠. 워햄머. 네. 그렇습니다. 아, 그냥 했으면 이렇게 왔을 텐데 그러니까. 조금 빼시고 저도 빼면서 딱 맞았어. 딱 아픈 네. 부위로.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교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예. 기타가. 그리고 다리를 딱 벌리고 서갖고 이렇게 생겼는데 네. 굉장히 팔은 앙증맞고 다리가 좀큰 느낌 이렇게 된 느낌 약간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그런 비율 네 팔은 짧고 목은 길고 하지마 선수 보호 차원에서 하지마 네.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프라잉 V는 애들이 다 좋아하죠. 기타 모양이 파격적이라서 프라잉 V도 좋아하고 SG도 좋아하는 고등학생이 낙서한 기타죠, 이제. 네. 저기 수학 참고서 한 귀퉁이에 그려져 있는. 네, 위에 헤드는 작살이고요. 작살이고요. 네. SGV죠, SGV. 네, 그렇습니다. 만들고 싶었을까? 프라잉 V, 뭐 지미 핸드릭스, 마이클 쉐이커 듣다가 AC/DC 좋아하는 고등학생이 그린. 그렇군요. 거기 네. 구탱에서 착안한 그. 90년대인가 2000년대인가 그 뭐 산업 디자인과 학생들이 이게 졸업할 때 작품 발표를 하잖아요. 네. 거기 가면은 참 웃긴 기타들 이렇게 소리는 안 나지만 쉐입만 이렇게 했고 뭐 발포우레탄 같은 걸로 깎고 하고 출품한 거 많이 봤는데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의 기타. 네. 고등학생 낙서 기타. 네. 네. 워햄머 모델입니다. 144만 원이고요.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입니다. 이거는 교영 씨가 내기 두껍다고 해서 오늘 사이즈가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뒷둘레가 85입니다. 85. 아니, 설마. 아, 진짜 85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장이 116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전장은 똑같겠다. 116 나올 뭐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퀼티는 메이플 탑 올라가 있고요. 마호가니 바디에 메이플 3피스네 그리고 에보니 지판에 글로벌 오토메이트 18대1 기어비에 튜너 그리고 43mm 너트 더비 그라프테크 아이보리 터스크 너트 14인치 지판 무거워요. 네 그리고 22 액션 버프레 네, 625.5mm 스케일 쇼 스케일이죠. 그리고 EMG 818호 세트에 2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장착되어 있고요. 픽스드 튜너매틱 락킹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신체 검사를 해볼게요. 신체 검사가 좀 많이 궁금하네요. 이거 최소 82. 아니, 최소. 아우. 이거 좀 치워주시죠. 네. 더 큰 건가 아까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아니 이거 116 맞아. 똑같아요. 네. 어쨌든 프라잉 V에다 저 귀를 얹은 거니까. 네, 116. 귀. 그거. 아우 야 이거 뭐야 이건 또. 아우 야. 나 처음으로 4 넘기는 것 같아 제 느낌이. 한번 넘었어 이제 저. 네 무게 몇 대 몇? 971112. 아 나 네. 불리해. 굉장히 불리한 3 정도 할 것. 포지션을 불리하게 잡으셨어요 지금. 잠깐만. 왜 이래? 근데 4kg 넘긴 넘을 것 같아요. 이누 씨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와 어쨌든 제가 가까웠습니다. 4.03 나왔네요. 4.03. 네. 이야. 야 이것도 4kg가. 아니. 넘었어요 4가 어쨌든. 와 진짜 무겁다. 기타들 그렇게 무겁다는 생각 잘 안 해봤는데 크고 무겁고 더 무거운 느낌 나 봐요. 43.3. 네. 이게 제일 중요한 네. 부분이에요. 목둘레. 이거 진짜 80 넘 많이 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81. 81. 네. 많이 넘진 않네요. 근데 저 80 넘은 걸 처음 봤는데. 네. 깁슨 그거. 깁슨의 종종 있죠. 깁슨 빠따내기에다가 맞췄나 봐요. 아 이것도 그러니까 또 0.5 또 나 깎고 해야 돼. 이걸 좀 튼튼하게 하든지. 이게 되게 잘 부러지게 생겼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건 전혀 안 나오는데. 네, 전혀. 너무 소리가 커. 너무 와일드해서 안. 마샬. 오렌지 게임. 이것도 덜 먹는데. 돌려볼까요, 게임? 아우. 마샤. 오, 세다. 이것도 되네요. 그냥 막 되는데 왜 근데 이게 너무 두꺼워갖고 아까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 네, 제가 이제 이러고 10분 치죠. 네. 네. 이제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왠지 알겠어요. 이거 똑같은 걸 계속 치고 있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계속. 아, 그렇군요. 반복의 네, 미학을 네. 느끼게 해주는 바로 그런 기타군요. 사람을, 연주하는 사람을 재과일드화 시키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요. 이거 아, 좀 강력하네요. 얘는 좀 뭐랄까 그 지난 두 시간 그 기타들보다 좀 더 센 좀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좀 좀 깊어요. 네, 더 깊어요. DV보다 더 깊어졌어요. 네. 네. 약간 그 뭐랄까 저 처음에 그 우리 시작했던 기타에서 뒷다리가 쏙, 네. 앞다리가 쏙, 네. 네, 팔딱팔딱, 네, 점점 커지고 있어요. 개구리화 되어가면서 네. 점점 딥해지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이거는 크레이지 트레인. 크레이지 트레인. 아주 또 딥한 또 트레인이 나오겠네요. 네, 크레이지 트레인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명. 네, 아우 야, 장난 아니네요. 사운드가 예. 정말 꽉 차네요. 그게 그 그냥 기타만 쳤을 뿐인데 네. 말에다가 그렇습니다. 폭주 기관차 예. 딱 진짜 그 느낌이 들어요. 강력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아이 그만 쳤냐? 그럼 계속 치고 싶어요. 예. 프라잉독에서 프라잉독 공연할 때 이거 쓰면 안 되나? 아 너무 근데 너무 메탈 내는 거예요. 저희 약간 귀여움으로 하는 밴드. 귀여운 밴드죠. 예. 예. 그 가뜩이나 그 뭐지 평론에서 세련된 여자들이 세련된 현대 여성이 똑부러지게 싫어할 스타일이다. 아 나왔는데 와 이거 벌써 딱 보자마자 현대 여성이 딱 싫어하게 생겼잖아요. 예. 사명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럴까. 예. 아 나는 헤비메탈 하는 사람인데 나는 무식해져야 된다 뭐 이런 막 케이크 먹고 싶은데 괜히 막 맥주 먹어야 되고 아 오늘은 좀 반바지 입고 싶은데 네, 막 안 돼. 가죽 잠바 입고 네. 쇠사슬 차고 네. 아주 쓸모없는 사명감인데 네, 그. 얼마나 그렇게 해서 그 오지에서 얼마나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너 그럼 안 된다고 오지 나오자마자 그 바비 인형 사진을 네,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톡한 거 아니었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시청자 한 줄평은요 1793화 섹터의 솔로 투 커스텀입니다. 이것도 경희 씨하고 같이 했던 기타고요. 오늘 이제 섹터의 기술 지원을 받는 와일드 오디오를 오디오? 하면서 잭와일드 기타를 치면서 네 섹터의 한 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방송 아직 못 봤는데 저희가 이때 막 그 잠 안 올 때 뭐 어떻게 하시냐 뭐 이런 거 막 물어봤던 그 방송이었거든요. 그 제가 촤라랑님, 저는 잠 안 오면 이 영상을 그냥 소리만 듣습니다. 늘 금성을 못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래갖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고 익숙한 곳이죠.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들면 생각은 어느새 세상 밖으로 향합니다. 우주의 미스터리 우주 끝을 찾아서 더빙판인데 아예 유튜브 영상 제목 자체가 꿀잠 수면제 영상이고 이 밑에 댓글들에 이거 몇십 번을 봤는데 아직도 끝까지 못 봤다 지구에서 시간에 따라서 뭐 태양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달 지나서 뭐 금성수성 지나서 뭐 마지막에 뭐 해왕성 가고 막 성간까지 가고 막 나중에는 이렇게 뭐 끝까지 가는 그런 건데 화성 넘기면 수면장애 의심해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저께 이 댓글을 보고 제가 이거 괜찮겠는데 싶어 갖고 진짜 켰는데 달을 못 지났어요. 바로 떨어졌어요. 바로 갔어요. 네. 야, 이거 되게 야, 이거 생각보다 좋다. 되게 재밌고 집중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갔어요, 그냥.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차라랑 님 감사드립니다. 선물 네. 하나 보내 드릴게요. 그만 좀 치시죠 그만 이제. 네. 아 저 기타 이렇게 열심히 잘 안 치거든요. 네. 기타 치는 거 지겨워하는 사람인데 되게 손가락도 터진 채로 계속 치고 있어. 이 누가 잠에 잠든 거 아닐까요? 네. 저렇게 미동도 안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네. 그리고 화이트포니님, 제가 꿈꾸는 이상향의 레스폴 사운드네요. 한줄평은 이두박근 근육질이 보여준 스피디하고 익사이팅한 질주. 뭔가 강한 한 줄평을 잘 남겨주셔서 화이트포니님께도 요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실 때 네 이거 할 때도 해도 되고 이건 삼두박근 뭐 네,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근육만 바꿔서 하시면 그렇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그 저거 잭와일드 고등학교 때 성적은 아셨죠 이제? 네. 이거 그 소녀적인 감성을 근육으로 눌렀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되게 디자인적으로 사실 좀 실패한 것 같거든요. 네. 디자인 빼고 모든 게 완벽한 기타. 아 디자인 빼고 디자인 빼고 모든 게 완벽한 메탈 기타. 네, 그렇죠. 네. 메탈 기타로서 정말 모든 어떤 가치들을 모든 덕목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소리 너무 좋은데. 네, 디자인이 아주 그냥 네. 그렇습니다. 저는 SGV Good Girl Sir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두고 써? Good Girl Sir.
그게 이 SCV라는 그 테란 일꾼의 대사죠. 네. SCV good to go, sir. 이러는데 네. 네. 이것도 정말 메탈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메탈을 기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기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SGV good to go, sir.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뱅치. 후뱅치 몇 대 몇? 8.0. 8.0. 8.0. 8.0. 88. 6.0에서 여기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만 없었어도 0.5점을 더 얻을 수 있었는데 8.0, 8.0, 8.5 이렇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늘 다들 잘 받아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이게 진짜 딱 보면은 헛웃음이 나오는 기타들인데 네. 다 좋아요. 할 말이 없는 참 진짜 정말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워해머 플로이드 로즈입니다. 가격대가 좀 올라가서 157만 5천원이에요 거의 사운드 기준은 같겠지만 네. 플로이드 로즈가 있다라는 거에 좀 집중해서 다음 시간에 약간 요기의 플러스 리뷰 같은 식으로 얹어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F8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보여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